박주민 의원 등 142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께서는 잠시 의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표결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습니다. 동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5항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직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85조에 의해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23년 10월 6일 의장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기간 18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해병 특검법은 최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최해병 사망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최해병 사망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병 사망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최해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또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의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수차례 발의됐던 특검법을 토대로 해서 이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가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청년이 무리한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만 입었어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법과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됐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최해병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내 가족이나 친척,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최해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최해병 특검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지금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금 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 5년마다 재정 재개선을 통해 현행 연금 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여야 합의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행안으로 확정 시행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표결한 순직 해병 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경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우선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정의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거부권 정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경례하고 나서 계속하겠습니다. 총원 차렷! 경례! 바로 최상병이 순직한 지 9개월 하고 보름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이 최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9개월이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병사의 죽음은 외면하고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첫째, 군 검찰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재판을 받게 하고 있고, 둘째, 장관 결재를 번복시켜 사단장을 복귀시켰으며 정책 연수라는 미명 아래 사단장은 본인 변론과 변명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셋째, 해병대 여론을 잠재워야겠으니 지지부진하던 해병대 회관을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넷째, 수사 외압 핵심 혐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켰었고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단수 공천을 주어 국회 도피를 시도하였습니다. 다섯째, 해병대 예비역들의 외침을 한동훈, 윤재옥 등 여당의 중진은 물론이고 어느 하나 입도 뻥끗하지 않고 외면하며 쉬쉬하기만 하였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돌이켜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사단장을 처벌하고 적정선에서 책임지고 매듭 지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 초년생이기에 참모들이 보좌를 잘 했어야 했고 여당에서 쓴소리를 했어야 했지만
바른말 하는 사람은 당시 여당 내에서 이준석 세력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친윤 비윤 할 것 없이 국민 아닌 권력자의 눈치만 보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하게 당이 통째로 십상시를 넘어 백상시 노릇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분골 쇄신을 하십시오.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반성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군말 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적으로 규정하고 사생결단의 항전을 선포한다. 여기 모인 해병대 예비역들은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백상시들은 피 흘리며 국민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민을 외면하고 보수의 가치를 망각한 자들아,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에 응하지 않을 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괴멸의 선봉에 설 것임을 경고한다. 의원님, 네, 얘기해요? 네, 그 오늘 특검법. 네, 오늘 특검법이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과연 의장님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실까에 대해서 100% 자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긴장 속에 끊임없이 재촉도 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 또 동료 의원들은 또 잘 보듬어 안고 이러면서 준비를 한 끝에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통과가 되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게 아닙니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법을 또 대통령이 거부할까라고 걱정해야 되는 이 현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많은 국민이 바란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똑바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보다는 차라리 겸허한 자세로 이 법을 수용하고 이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특별한 법도 아닙니다. 이 법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특검을 임명해서 진행하는 법입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예! 예! 지금 저 구호를 재창해 주실 분께서는 이근석 선배님으로서 월남 참전 유공자이십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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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 참전 용사 214기 이근석입니다. 이거는 진즉 통과를 했어야 될 법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것을 특검을 방해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또 거부권 행사하고 방해하면은 우리 해병대 연대는 우리 국민들은 정권 퇴진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제 더 이상은 못된 행동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대통령과 국민의힘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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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정부 여당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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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정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 최혜병 특검법 국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순직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이 되었는지 낱낱이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해병대 군가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가는 나가자 해병대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중무공 순국정신 가슴에 안고 국토 통일에 힘차게 진군하는 반군의 자손 나가자 서북으로 푸른 바다로 조국 건설 위하여 대한해병대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